사람이랑 똑같이 80년 1월 1일 생에 장치성을 가졌으면은 그 사람도 대박이 나는 건가? 뭐래? 그러면 나랑 똑같은 생 저 나이에 생년월일은 다 부담될게? 맞아 죽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선생님들은 사주만 갖고도 그 사람이 대략 어떤 사람인지 맞출 수 있을까? 자, 그럼 불러보세요, 사주를. 바로! 네, 불러보세요. 음력으로 드릴게요, 선생님. 네네네. 1980년! 1980년생이면은... 42? 네. 경신생 원둥이, 원숭이띠네요. 네. 난 1월 1일이에요. 음력으로요? 네, 음력으로. 헐. 그리고 성은 장씨입니다. 네. 여성분이시죠. 네네. 야, 이분은 그냥 봐도 1월 1일생 같으면은 네. 이분은 그 첫 번째 고비만 딱 넘어가면은 죽는 날까지 승승장구예요. 진짜요? 처음에 고비가 있어요. 그래, 이런 분들은 어디를 가면은 신의 사주를 많이 가졌다라고 해요. 그래서 화려한 화려한 삶을 살아야 돼요. 가물이 있는 사람이다 보니 부모덕이나 형제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수성가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42이면 고비 넘어갔어요. 30 후반대 고비가 많이 왔었어요. 자식을 놓고 난 이후부터는 더더욱이 승장하는 거물이라고 봐야 되겠죠? 앞으로? 그쵸. 앞으로 이 양반이 하락세를 타는 일은 없어요, 인생에. 그 정도의 사실이에요? 네, 진짜예요. 근데 네. 제가 좀 의심이 좀 많은 건지 모르겠는데 80년 1월 1일생을 그럼 갖고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같은... 아니에요. 왜요? 태어난 시도 다르고 우리가 사주만 넣으면 다 똑같이 봐야 되잖아. 그렇죠? 네. 1월 1일생 같은 거. 그렇죠? 그러면 내 말이 다 1월 1일생은 그쵸? 다 똑같아야 그쵸? 돼. 그쵸? 근데 딱 적는 순간 저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영재자예요. 소름 돋았어요. 그러면 네. 시를 넣지 않아도 시를 넣지 않아도 나왔다. 딱 적으면서 나와요. 근데 다른 사람의 1월 1일생을 딱 넣으면은 다른 느낌이 나옵니다. 그렇죠. 저는 약간 생각이 들었던 게 그러면은 이 사람이랑 똑같은 80년 1월 1일생에 장시성을 가졌으면은 그 사람도 대박이 나는 건가? 뭐래? 그러면 나랑 똑같은 생 저 나이에 생년월일은 다 부담될게? 맞네. 맞아 죽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좀 이분이 가장 힘든 점이 있다면 어떤 부분에서 가장 힘들고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상을 받아도 많이 받아야 되고 금전이 들어와도 많이 들어와야 된다라는 해운년이란 말이에요. 대운이 들었단 말이에요. 올해 이 양반이. 근데 이제 내년에 43 가서는 조금 그치만 그거는 뭐 세발의 피? 그럼 아까 선생님이 부모덕 형제덕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씀했었어요. 자식을 판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팔아요. 친부모랑 어떻게 잘 이렇게 되게끔 이렇게 되지 않게 떨어지지 않게 이렇게 이어주려고 판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이 사람 사주로 봤을 때는 부모덕은 없어요. 부모한테 뭐 크게 받은 재산도 없는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자수성가 하면서 탄탄데 근데 사주는 잘 타고 났네. 이분이 누군지는 말씀은 안 드릴 거예요. 선생님 영상 나중에 확인하시면 그때 아시면 되고. 네. 근데 너무 신기해요. 다 맞추셨어요, 진짜로. 헐. 다 맞추셨고, 너무 좀 있다가 한번 더 다른 분으로 한번 더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저는 의심이 많기 때문에 덥네요. 세 번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